KB증권의 김효진 연구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KB증권 김효진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김효진 연구위원님과 함께 일단 생일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이시라고. 네, 네, 감사합니다. 말씀 좀 들어요. 네. 네. 미역국은 드셨나요? 이제 뭐 저녁에 먹어야죠. 네. 요즘 또 미역국 트렌드가 아닙니다. 요즘 이제 미역국 아니더라. 그럼 뭘 먹어? 생일에. 요즘은 이제 스테이크 먹나? 아니 뭐 스테이크 드시는 분들도. 우리는 이제 없이 살다 보니까 미역국 아니면 스테이크 두 개가 항상 기념일에 먹는 거야. 아 그래요? 아, 미역국하고 스테이크를. 미역국의 의미와 스테이크의 의미는 뭡니까? 가난했을 때 난 미역국이어서 이제 성공했을 때 스테이크 이런 느낌인가? 아니 미역국에 고기를 넣어서 먹은 적이 어렸을 때 없었기 때문에 네. 소고기라 통삼하게는 아 미역국에 미역국을 아 거의 죽처럼 네. 소고기 미역국 많이 바라겠습니다. 아이고야, 하여튼 내가 끓여준다. 와이프 생일 때 누구를요? 우리 집사람 생일 때 내가 미역국은 내가 끓여준다. 아니 두 분 계신데 그럼 당연히 끓여주셔야지. 뭐 누가 끓입니까 그걸? 안 끓여주잖아 자기는. 아 저는 애들이 있잖아요. 애들 같은 얘기. 넘어갑시다. 네. 네. 우리 29번째 생일 맞으신 우리 김효진 연구위원님. 너무 큰 선물이에요. 감사합니다. 몰랐는데. 자 이제 네. 어떤 지표들 보면서 우리 또 시장 한번 예측을 해볼까요? 네, 오늘 이제 몇 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네. 어제 한국의 10월 수출이 발표가 됐어요. 네, 나쁘지 않았던 것 같은데. 네, 좋았어요. 네. 네, 제가 늘 수출 나오면은 이제 그러니까요. 뭐 이야기를 빼놓지 않고 드리긴 합니다만 이번에 수출이 전년 동월비 24%. 그래서 이제 지난 9월에가 수출이 10%대였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증가폭이 더 확대됐어요. 네. 증가폭이 더 확대됐고 네. 제가 볼 때 몇 가지 포인트들이 있는데 9월 그러니까 지난달 수출이 9월 수출이었고 이제 어제 발표된 게 10월이란 말이에요. 네. 분기 말마다 원래 수출이 조금씩은 더 많이 나가는 경향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지난 9월에가 역대 1위 금액으로 역대 1위였었고 지금 10월이 역대 2위입니다. 네, 역대 2위인데 네. 그러면은 역대 1위를 계속 이어가지는 못했네가 아니라 지금 계절성 그러니까 분기 말임에도 불구하고 네. 지금 이제 역대 2위다. 그럼 사실상은 10월 수출 중에서는 역대 1위입니다. 그래서 10월 중엔 1위인 거죠. 예, 네. 그래서 지금 수출이 계속 뭐 3월 뭐 4월부터 해서 계속 역대 뭐 3월 중에 1위, 뭐 4월 중에 1위 뭐 이제 계속 네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네. 지난 9월에 이제 사상 최고치 기록을 해서 한국 수출은 굉장히 순항 중이에요. 그리고 저희 뭐 경제 지표 말씀드릴 때마다 뭐 기저 효과가 뭐 어때서 기저효과 저때서 없죠, 뭐 이제. 기저 효과가 그러니까 이렇게 연말까지 20%대가 찍힐 거라고는 사실 생각 못했어요. 그래서 약간 작년에 이제 백신을 맞아도 사람들이 얼마나 수출을 그러니까 소비를 많이 할까? 그리고 지금 보조금이 미국에서 지급된 게 작년 1월이 마지막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보조금 효과가 사라지면은 중반부부터는 수출이 기저 효과도 그렇고 힘이 되게 없을 거야. 라는 생각들을 많이 했는데 지금 미국에 이제 다시 연말 소비 시즌이 돌아오고 동남아시아 지역에 이제 공장들도 가동이 조금씩은 정상화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연말까지 20%대 계속 찍겠는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미 한 8, 9월부터 올해 연간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거는 가시권에 사실은 들어왔었어요. 네. 이게 그냥 뭐 조금 늘고 뭐 최고치가 아니라 지금 연간으로 20% 넘는 예, 수출 그러니까요. 증가율이 찍히게 된 상황입니다. 아니, 우리 수출 그거랑 저 주가는 거의 일치한다면서요. 일치가 안 해요 요즘에. 아, 그런다고 근데 예전에 네. 수출은 30% 넣었는데 주가는 30% 빠져버리네. 아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게. 근데 뭐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주가를 우리가 뭐 저도 이제 주식은 잘 보지는 못하지만 네. 생일이라고 한껏 축하해놓고 돌려버리네 두 아저씨가 이게 뭡니까. 네. 근데 그만큼 이제 이익이나 네. 매출은 올라왔다라는 얘기가 되니까 이제 밸류에이션 네. 올라가면 일 남았죠. 네. 그래서 일단 경제에서 기반이 없는 상황에서 사실 주가가 올라가면은 이제 경제 보는 제 입장에서는 아, 저거 저러다 오래 못 갈 것 같은데 그런 걱정 사실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올해 사실은 이 글로벌
글로벌 병목 현상이나 미국의 소비가 올라오는 거에서 한국이 되게 수혜를 많이 받는데 연말까지 이 수혜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는 되게 기분 좋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게다가 이제 첫 번째 차트를 다시 봐주시면은 이게 수출 증가율이 아니고 금액이에요. 네. 절대적인 금액인데 네. 이 빨간색 동그라미 쳐놓은 데 보시면 2017년에도 뭐 2018년에도 이렇게 삐죽 올라온 게 보이실 거예요. 수출이 최고치를 찍었었어요. 지금 수준에. 네. 근데 저 때는 완전 한 달치였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한 달만 최고치를 기록하고 그 다음 달에는 하락하는. 예. 그러니까 저거는 사실은 최고치가 아닌 건 아닌데 저걸 쭉쭉 치고 올라가지 못했으니까 우리가 굉장히 의미를 둬서 해석하기가 어려웠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거의 매월 최고치를 경신하다 네, 보니 네, 네. 지금 한국 시장이 사실 최근에 좀 답답한 흐름들 보이고 있고 이제 특정 종목 박병창 부장님도 이야기해 주셨지만 특정 종목만 올라가면 사실 주식하시는 분들 더 이럴 때 좀 곤혹스럽거든요. 예, 그런데 이게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올라갈 수 있는 기반들은 사실 경제 입장에서는 네. 점점 더 공고하게 다져지고 있다. 테슬라 차트랍니다. 예. 그렇게 보여. 테슬라 그러네요. 차트처럼 보이죠. 네. 그러네. 그래서 사실은 한국 수출 작년에 좀 많이 올 초였죠. 올 초죠. 작년 말 네. 올해 초에 이렇게 한국 수출이 좋고 선전할 거라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많이 반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네. 많이 반영을 했는데 지금은 아무리 한국 경제나 글로벌 경제를 좋게 봤던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네. 예상치를 지금 계속 상회하는 숫자들이 나오고 있는 건 사실이다. 그거를 좀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수출이 저렇게 최고치인데 뭐가 많이 늘었냐. 사실은 두루두루 많이 늘었어요. 지금 기저효과들이 섞여 있어서 어떤 거는 마이너스로 간 것들도 있고 단자리로 좁혀진 것도 있습니다만 금액으로 보면 대부분 이제 최고치인 상황인 거고 병목 현상 때문에 잘 원활하게 수출 못하고 자동차가 있는 이제 안 좋았구나. 예, 자동차랑 자동차 부품은 확실히 그러네요. 이제 수출에서도 아 이게 아직 매끄럽지 않네라는 것들이 이제 나타나고 있고 네. 이번 10월 수출이 역대 2위를 기록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건 이제 석유 제품입니다. 이제 많이 올랐으니까. 예, 그래서 유가가 많이 오르기는 했는데 사실은 유가가 뭐 105불, 110불 연평균으로 예, 올라가지만 않는다라고 하면 한국 수출에는 되게 긍정적이거든요. 제가 지난주에 환율 이야기 드리면서 원달러도 하락할 때 수출 더 잘 됩니다. 이게 막 900원, 800원 내려가면 부담스럽겠지만 원달러 환율이 하락할 때가 1200원 찍고 1100원 갈 때가 좋다는 예, 제일 거죠. 제일 좋습니다. 네. 예, 라는 이야기 드렸는데 유가도 사실은 수출 입장에서 마찬가지예요. 이게 막 130, 140 이렇게 하면 수요를 깎아먹겠죠. 근데 지금 뭐 80 10불, 90불, 혹여나 100불 정도에 일시적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요 정도 유가 레벨은 또 한국의 수출에는 되게 우호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석유 제품들이 전년 대비해서 막 130%씩 수출이 늘어나면서 전체 수출 확대에 이제 기여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반도체도 사실은 반도체는 수출이 위축된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 정도 숫자면은 아 뭐 석유 다른 거에 비해서 너무 별로네라고 하실지도 모르겠지만 계속 20~30%의 그로스가 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저것도 이제 좋은 숫자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네. 선박 저거는 뭐 수주와 관계없이 인도니까 좀 감안해서 봐야 되겠죠. 예예. 예. 그래서 선박도 지금 코로나 때 이 수주가 절벽이 됐었고 그 전에도 네. 좀 안 좋았기 때문에 계속 안 좋게 숫자들이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수주 소식들도 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내년 내후년에 이제 순차적으로 이제 반영이 될 만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유가가 연말 정도 혹은 내년 1분기죠. 저희는 내년 1분기가 유가 고점이다. 고점이고. 예, 그 이후에도 8~90불 때 이제 좀 높은 수준 유지한다라는 네.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정도 수준이라면은 한국 수출이 올해 연간으로 최고치를 기록하고 내년에도 한 8% 정도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까지 수출 그로스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내년에는 2008년도 이후에는 수출이 최고치를 찍으면은 되게 속상하지만 약속이나 한 듯이 그 다음 해에는 역성장이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지금 연간으로 최고치 그리고 내년에도 추가적인 성장이 기대된다라는 측면에서 되게 좀 수출 올해는 진짜 수출 데이터 보면서 되게 저는 좀 개인적으로는 행복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익이 올라올 수 있을 만큼 만한 그리고 이제 매출이 올라올 수 있을 만한 기반들은 매크로단에서 채워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이번 주 이제 한국 수출 좀 간단하게 말씀드렸고 이번 주에 드디어 테이퍼링 발표를 예. 이게 하나 떨어내게 됐네요. 예. 정말로 1년 동안 네.
정말로 1년 내내 테이퍼링 이야기를 했는데 네. 드디어 이제 이번 주 목요일에 테이퍼링을 우리 시작하겠다라는 이야기를 드디어 듣게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의 관심은 금리 인상을 몇 번으로 할 거냐로 넘어간 지가 사실 꽤 됐어요. 최근에 뭐 국내 주식에도 영향을 일부는 주고 있다라고 판단되는데 국가들마다 뭐 캐나다 중앙은행이 됐건 네. 뭐 영국 중앙은행이 되었건 심지어 일본에서도 기준금리를 우리 좀 생각보다 좀 빨리 많이 올릴 수 있어 라는 쪽으로 스탠스들을 이제 확확확확 꺾고 있는 그런 네. 상황이에요. 3페이지 차트 보시면은 미국의 금리 인상 확률도 약간 제가 볼 때는 경쟁적으로 좀 많이 높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여름 정도에는 첫 번째 금리 인상 단행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전망이 꽤 여러 아이비들에서 나온 상황이고 불과 저 차트가 뭐냐면은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저 밑에 있는 날짜들이 이제 월이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FOMC가 있을 이제 캘린더들이고요. 이제 기준금리가 저쯤에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23년 2월쯤에는 기준금리가 0.75에는 가 있을 거야. 확률로 지금 사람들이 시장에서 얼마나 금리 인상을 반영하고 있는가를 나타낸 차트인데 한 9월 초 그리고 10월 불과 10월 초만 하더라도 2023년 1분기나 되어야 한 차례 금리 인상을 하지 않겠어? 라는 게 시장의 예상치였었어요. 그런데 지금 불과 이제 한 달 만에 두 번 이상 거의 세 번에 가까운 금리 인상을 할 수도 있어. 로 시장의 예상은 지금 훅 바뀌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바뀌어 있는 상황이고 첫 번째 금리 인상 저 주황색 선이 가장 최근 네, 금리 인상 확률인데 내년도 4월, 5월 가면서부터 이제 금리를 거의 한 번 올리는 것들을 반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테이퍼링이 문제가 아니라 내년에 금리를 두 번,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올릴 수도 있다. 이거 여차하면 세 번 올리는 거 아니야? 라는 걱정들을 지금 시장에서는 좀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볼 때는 시장이 걱정을 되게 당겨서 할 거라는 거는 아마 채권 전략 하시는 분이든 이코노미스트가 뭐 외환을 보시는 분들이건 되게 많이 반영을 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기준금리 테이퍼링을 시작하면 그 다음 스텝은 금리 인상이지. 그럼 언제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많이들 좀 걱정을 하셨을 것 같은데 네. 제가 볼 때는 시장의 인상이 좀 많이 너무 당겨진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사실은 해요. 네. 네. 지금 정도의 물가가 사실 계속된다라고 하면 금리 빨리 올려야죠. 네. 근데 사실은 그러기는 어려운 상황인데 네. 물가도 1분기 후반부터는 좀 뚝뚝 떨어지는 모양이 나올 테고 고용의 회복 속도도 사실은 이렇게 줄어드니까 둔화되는 게 당연한데 금리 인상 너무 지금의 숫자들을 반영하면서 금리 인상 확률을 막 많이 땡겨온 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어서 저는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이렇게 확 우려를 했다가 좀 숨 고르기가 나올 거다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테이퍼링처럼 적응할 거다. 예, 바로 이 4페이지에 보시는 차트가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입니다. 네. 이제 작년 올해 초 2021-01 저게 올해 1월인데 1월부터 뭐 국채 금리가 1%가 안 됐었었는데 거의 2% 1.7% 1.8%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금리가 치솟으면서 주식시장 휘청했던 거를 아마 기억을 그렇죠. 하실 거예요. 저때 진짜 많은 분들 이제 고생을 하셨었는데 네. 저 때를 돌이켜 보시면은 테이퍼링을 뭐 5월이나 6월 정도에는 할 것처럼 그러니까 조기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로 금리가 아주 급등을 했었습니다. 사실 차라리 저 때 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긴 한데 예, 지금은 어떤가요? 예, 지금은 아직도 테이퍼링 안 했잖아요. 그래서 저 때 이후에 약간 예방주사 차원으로 지금도 기준금리 인상에 대해서 걱정을 가장 많이 당겨서 할 수 있는 시기 이후에는 적응을 해나가고 경제 데이터를 나오는 것도 이제 팔로우업하면서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도 사실 지금과 같은 속도로 계속 올라가기만 하진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고 저희가 연말에 미국 물가가 6자 한번 보고 올 것 같다라는 이야기 한 달 정도 전에 드렸던 것 같아요. 네네. 예, 그래서 그런 숫자들이 이제 나오고 그런 전망치들이 나오게 되면서 기준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되게 빠르게 할 수 있다라는 걱정도 할 것 같고 국채금리도 저희 내년 1분기까지 좀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네. 그런데 계속해서 올라갈 거냐 그렇지 않다. 그래서 내년도 미국의 국채금리 경로를 생각해보면은 굳이 말하면 이렇게 N자 뉘표 놓은 것처럼
그러니까 1분기에 높았다가 그 이후에 아니, 너무 우리가 성급하게 우려를 했나 그래 경제도 그렇게 계속 좋기만 한 건 아닌데 너무 우려를 땡겨서 했나 보다라고 해서 좀 숨 고르기 한 이후에 저희는 연말에 다시 금리 올라가는 그런 경로로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기준금리 인상에 대해서 사실은 뭐 이렇게 뭐 엄청 걱정하진 않아요 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사실 몇 개는 있어요. 네, 네. 이 5페이지 왼쪽의 그림을 봐주시면은 사실 미국의 물가가 6% 찍을 거라는 건 사실 되게 무시무시한 이야기이긴 합니다. 네. 최근에 미국 금리는 사실 그렇게 엄청 오르진 않고 있는데 왜 그럴까? 제가 연간 전망 자료를 10월 중순에 낸 이후에 세미나를 좀 쭉 했어요. 근데 보통 질문들이 좀 겹치거든요. 네.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게 대부분 비슷하니까 되게 공통된 질문을 하시거나 내년에 관한 걸 질문하시거나 이게 이제 일반적인데 네. 최근에 세미나를 쭉 진행하다 보니까 질문들이 되게 다양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에 대한 걱정을 하신다는 이야기가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지금 현상의 해석에 대한 질문을 되게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어떤 일이 도대체 우리가 어디쯤 있는 거야? 굉장히 혼란스러워하는 투자자들 많으시구나 네. 라는 생각들을 좀 할 수 있겠고 제가 볼 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혼란시키는 이유는 5페이지의 왼쪽 그림으로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림이 좀 썩 예쁘게 나온 것 같진 않은데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한 뭐 봄 정도까지는 수요가 올라오는데 공급을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가격이 쭉 이렇게 상승을 하면서 우리가 병목 현상, 아, 우리가 이렇게 광범위한 병목 현상을 경험을 하네라는 게 이제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흐름이었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수요가 이제 여름부터 이미 수요는 글로벌 수요는 힘이 없는 상황에서 가격은 오히려 몇 개는 더 올라간 상황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통화 정책을 전망하는데도 경제를 전망하는데도 스텝이 사실 많이 꼬여 있어요. 꼬여 있고. 병목 현상이 요즘 그런 질문 좀 많이 받아요. 병목 현상이 도대체 왜 생긴 걸까요? 그럼 이제 맨 처음에 원론적으로 대답하죠. 뭐 락다운도 했었고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데 수요가 많아져서 병목 현상 생긴 거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라고 대답을 드리면은 정말로 그런 걸까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요즘은 되게 또 그러니까 섹터마다 병목 현상도 되게 엇갈리는 그러니까요. 것 같아요. 이제 반도체 같은 것들은 내년에도 좀 말끔하게 해소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이제 원자재 같은 것들은 일부는 이제 구리나 철광석 같이 수요에 민감한 것들은 최근에 오히려 하락을 이미 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게 병목 현상이 뭐 때문에 이루어진 걸까?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되는 걸까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자신 없어 하시는 이제 분들이 많다라는 것도 시장의 온도를 말씀. 드리겠고 그래서 최근에 금리 인상에 대한 전망들은 되게 당겨지고 있지만 글로벌 국채 시장에서는 저희 커브 플래트닝이라고 하죠. 장기 금리는 오히려 낮아지고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이게 뭔가 경제가 되게 좋고 뭐 가격도 되게 물가도 되게 많이 올랐으니까 기준금리 인상 시점 당겨지면서 금리가 쫙 올라가는 흐름이 아니라 사실은 주식에서는 엄청 좋진 않죠. 단기 금리는 올라가고 장기적인 성장에 대한 눈높이는 낮아지면서 이 커브가 눕는 예, 그러니까 장기적인 거에 대한 기가 되게 자신이 없는 네. 그런 모습들이 이제 기대 안 하는 예, 이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아마 이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것들이나 테이퍼링 스케줄에 관한 것들이 이번 주에 어찌 됐던지 간에 이게 조금 생각 시장의 생각보다 호기시하던 아니던 이게 이제 일단락이 될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 테이퍼링이나 기준금리에 대한 불확실성들을 좀 제거해 나간다라는 측면에서 그거 하나는 조금 긍정적이지 네. 않나 이제라는 생각이고 그러면 KB증권이 생각하는 기준금리 인상 시점은 어떤가? 저희는 2023년 1분기를 초를 예, 기준금리 인상 시점으로 제시하고 전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의 예상보다는 되게 늦어 보이는 전망인 거죠. 근데 저희가 미국 경제에 대해서 뭔가 되게 안 좋게 보거나 물가가 갑자기 막 드라마틱하게 낮아질 거라거나 이렇게 생각해서 이런 전망치를 드리는 건 아니고 네. 시장이 아마 우려를 굉장히 당겨서 했다가 이제 그래 우리가 좀 너무 쫄았었나 이제 라는 과정들이 있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 기준금리 인상이 2023년 초로가 될 거라고 보는 사실 가장 큰 이유는 물가보다는 고용이에요.
이번 주 금요일에 미국 고용 발표되기도 하는데 올해 이후에 평균 고용 55만 명입니다. 2000년부터 2018년 정도까지의 고용 월 평균 고용 평균 20만 명이에요. 그래서 20만 명 이상이면 사실 좋은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올해 사실은 고용의 회복 속도는 아주 저 쪼그라든 데서 올라오니까 굉장히 빨랐죠. 지금 8월 정도부터는 미국 고용의 회복 속도가 이미 더뎌지기 시작했었고 네네. 그때 제가 뭐 계절 조정이 어땠어요? 학교가 여름에 빨리 열어서 그랬어요? 막 여러 가지 테크니컬한 설명 드렸지만 사실은 그런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고용 회복 속도가 더뎌지는 게 사실은 당연해요. 차트가 좀 복잡한데 오른쪽 차트 한번 봐주시겠어요? 네. 이제 오른쪽 차트가 뭐냐면은 미국의 섹터별로 그 산업별로 해가지고 고용이 얼마 정도 최악으로 쪼그라들었다가 지금 코로나19 이전 대비해서 얼마나 회복했는지를 한번 계산을 해놓은 차트입니다. 이제 가장 좀 밑으로 쭉 뽑아 있는 레저 접객 일반 서빙이거든요. 네네네. 저쪽은 고용이 순식간에 이제 50% 정도로 이제 위축 마이너스 50. 네, 절반이 위축, 다 날아갔다가 네, 위축됐다가 지금 이제 마이너스 9% 코로나19 이전에 마이너스 9% 정도로 지금 90%는 회복한 상황이고 회복했다는 얘기네요, 그죠? 네네. 네. 그 맨 왼쪽에 비농업 전체를 보시면은 미국의 고용을 100명이라고 그냥 퉁치고요. 그러면 순간적으로 85명 15명이나 이제 해직이 됐다가 지금은 3명, 97명이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을 채용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15명이나 채워야 될 때는 막 임금도 막 엄청 빨리 올려줄 그렇죠. 수밖에 없고 사실은 조금은 마뜩치 않은 분들도 채용을 했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런데 지금 이제 이렇게 보니까 3명만 남았단 말이죠. 네. 그럼 지금부터는 사실은 지금 임금도 되게 많이 올려주고 미국 기업들이 구인난 때문에 엄청 고생 여전히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저는 약간 이런 것들은 끝물이 아닌가 사실 생각하고 있어요. 아. 예. 그래서 최근에 뭐 이렇게 신문 기사 같은 것들에는 미국 사람들도 여전히 일을 안 하려고 한다. 구하기가 네. 너무 힘들다. 그래서 실제로 일부 섹터에서는 그런 미스매치가 나타나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만 이제 고용이 너무 정말로 실제로 일하는 사람이 부족해서 고용을 막 빠르게 채워야 되는 시점들은 지나가고 있다. 이제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고 월마트는 올해 1년 안에 임금을 3번이나 올려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내년에도 이 정도로 올려주면은 그건 진짜 연준이 금리 빨리 올려야 됩니다. 네네. 예. 근데 그러지는 않을 거다. 예, 올해 연말 소비를 지금 무사히 넘기기 위해서 기업들이 사실은 되게 사투를 벌이고 있는 셈인데 이번에 연말 소비가 넘어가고 나면은 사실은 미국 소비는 좀 상당 기간 쉴 가능성이 높거든요. 더 이상 땡겨서 쓸 많이 저축도 이번에 겨울에 쓰고 나면 사실은 고관도 많이 비어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은 고용의 회복 속도는 더뎌지는 게 정상이다라는 그렇죠. 생각들을 하고 있고 네. 실업률도 한 15%까지 상승을 했던 게 지금 4.8%로 진짜 많이 하락했어요. 그래서 이 정도 속도로 계속 하락하면은 금리 빨리 올려야죠. 그런데 실업률이 떨어지는 속도도 이제 뭐 0.1 혹은 횡보 하는 게 이제 당연한 구간으로 진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당겨서 조기 테이퍼링을 하거나 금리 네. 인상을 할 만한 상황들은 아니다. 예, 라는 이야기를 좀 네. 오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릴 부분은 이런 부분들이에요. 유가. 최근에 천연가스 가격들은 유럽에서 조금 하락세로 전환되기도 했는데 네. 사실은 유가가 되게 힘있게 계속 80불대 중반에서 이제 움직이고 있는 그런 안 상황입니다. 떨어지죠. 예, 안 떨어지고 네. 천연가스는 좀 왔다 갔다 한다 하더라도 유가는 정말 100불씩 전망이 꽤나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한번 가기는 갈 건가라는 생각들을 좀 많이들 할 수 있는 상황들인 것 같아요. 네. 저희는 내년 1분기 평균 유가를 93불로 네, 전망하거든요. 되게 높은 숫자죠. 93불이요? 네, 평균 93불. 그렇게 고공행진을 계속 한다고요? 네, 그러니까 내년 1분기가 고점이고 2분기부터는 조금 떨어져서 낮아지기는 합니다만 내년 평균을 86불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공교롭게 한 85불 정도 되고 지금 수준에서 유지된다? 네, 내년도 평균도 85불이다. 뭐 86불 정도라고 한다면 올해 평균보다 훨씬 높네요. 네, 훨씬 높죠. 네. 그럼 올해 평균이 한 지금 정도까지 70불 정도 그 정도 되겠네요. 네, 그러니까 거의 20%네요. 예, 20% 정도 올라가는 거니까 이쯤에서는 유가가 뭐 경제를 엄청 깎아먹을 것 같지는 않은데 어느 정도의 내가 유가라고 감을 잡아야 될까? 경제든 비용단이든 그래서 이제 계산을 한번 해본 거예요.
유가가 올라갔을 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이제 분석하는 방법이 되게 다양한데 제가 볼 때 이게 제일 직관적인 것 같아요.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네. 이게 세계 GDP에서 유류 소비 비중입니다. 그러니까 오일 버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쓸 수 있는 돈은 100으로 한정되어 있는데 유가가 갑자기 오르면은 이제 헐어서 다른 데 쓸 거를 이쪽으로 써야지 네. 되기도 하고 이제 기업 단에서는 비용이 올라가기 때문에 저 숫자가 항상 이제 적당한 게 좋죠. 예. 그럼 이제 왼쪽부터 눈으로 한번 쭉 보시면은 이 70년대 초반에는 뭐 1% 내외 였던 것이 1차 오일 쇼크 때는 후 이제 5% 가까이 올라가면서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했던 거고 네. 좀 안정이 됐다가 2차 오일 쇼크가 발생을 하면서 발발을 하면서 7% 이게 히스토리컬 하이거든요. 네. 네. 역사상 최고치인데 여기까지 올라가면서 경제는 2차 오일 쇼크 맞았었고 사실은 2000년대 중반 원자재 랠리까지는 굉장히 평화로웠었어요. 유가가 낮게 계속 유지가 됐었기 네. 때문에 그래서 1986년 이후에 평균적으로 세계 GDP에서 유류 부담이 한 2.5% 정도가 됩니다. 이게 원자재 랠리를 아까 원자재가 랠리가 펼치고 유가가 막 150불 이렇게 올라가면서 4%까지 올라갔었죠. 예. 지금은 그럼 어떠냐? 남색으로 제가 막대기 두 개를 칠해놨는데, 맨 오른쪽에 있는 막대기가 내년도 유가, 평균 유가가 86불이라면 부담이 저 정도 될 것이다. 추정치를 넣어놓은 거고요. 3% 조금 안 되는 정도로 쓰는 것 같네요. 네. 3% 좀 안 되고, 네. 이게 막대기를 역순으로 보시면 올해가 이제 장기 평균 정도가 되고 네. 작년은 이제 유가가 마이너스 유가도 한번 보고 오다 보니 부담이 되게 낮았었죠. 네. 그래서 2019년 대비해서 그리고 2018년 대비해서도 올해의 부담과 내년의 부담이 늘어나는 거는 맞습니다. 네, 늘어나는 건 맞는데 이게 장기 평균에서 굉장히 벗어나는 수준이냐, 그러니까 평균하고 가깝냐, 원자재 랠리하고 가깝냐 이제 이걸 따져야 되는데 네. 제가 볼 때는 평균에 저 정도라면은 여전히 가까운 수준이다. 네. 이제라는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2005년하고 굳이 비교하자면 좀 비슷한 것 같은데 2005년이 연평균 유가가 한 55불 정도 되더라고요. 연초에 이제 50불을 뚫으면서 네. 유가가 많이 오르네. 그래서 이거 뭔가 원자재 쪽에서 한번 빅사이클 오는 거 아니야? 라고 이제 사람들이 중국도 저렇게 성장을 하니까 그런 생각들을 이제 하기 시작했던 게 2005년 초였어요. 네. 근데 그때가 유가가 50달러였는데 부담으로 놓고 보자면은 2005년도 기준으로 하면 50달러랑 네. 지금의 85달러는 비슷하다라는 생각이고 사실은 경제가 아직 그렇게 팬데믹도 지속되고 있고 겨울에 뭐 돌파 감염이고 뭐건 다들 좀 걱정을 하고 있으니까 네네. 유가가 낮으면 좋겠습니다만 이미 올라왔고 네, 더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지만 이게 정말로 뭔가 유가나 이런 것들이 높아서 전체 경제를 걱정해야 되는 수준인 거냐 그 정도는 아니다. 네, 그렇지는 않고 2005년도에도 유가가 레벨업하면서 이게 뭐지? 원자재 가격이 왜 이렇게 오르지라고 했지만 소화를 다 잘 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저희 저 정도 유가라면은 충분히 네. 소화할 수 있을 만한 유가다라는 것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가라는 것도 2005년이나 뭐 그 전과 비교할 네. 때 에너지원이 되게 다양해졌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에너지를 다 묶어서 그 GDP 대비로 만약에 비교를 하면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이게 에너지가 다양해진 상황에서 그때 50달러랑 지금 85달러를 같이 비교하기 좀 어려운 거 아닌가? 사실은 정확하게 말씀하신 거고요. 아, 고맙습니다. 그래서 저거보다 더 낮은 유가라고 사실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네네네. 에너지원 다변화되기도 했고 네. 그래서 저때 50달러, 유가만 놓고 보면 50달러 초이고 네. 사실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뭐 퉁쳐서 뭐 45불 정도로 한 10%씩은 깎고 꺼서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재고가 원유 쪽에서 이제 너무 타이트하고 증산은 이제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네. 유가가 조금 높은 상황이 지속될 수는 있겠지만 경제 소화 가능하다라고 네.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제가 궁금한 네. 게 그 8페이지 아까 보여주시면서 미국 고용 산업별 회복률 네. 얘기하시는데 거의 다 이제 왔으니까 아마 임금을 그렇게 막 올리는 일은 이제 거의 끝난 거 아닌가 네. 이제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뭐 그런 것 같긴 한데 이게 이제 코로나로 한번 산업의 구조가 싹 좀 바뀌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임금이 뭐 이미 올랐던 데들은 뭐 그냥 그 정도 유지를 할 것 같은데 예를 들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막 배달 이쪽으로는 어마어마한 임금 상승이 막 나오고 있잖아요. 네. 코로나 이후로 갑자기 바뀐 상황이겠죠. 네. 미국도 당연히 그런
부분들이 뭐 데이터 쪽이라든지 아니면 하여튼 몇몇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월급이 올라가면 그렇다고 뭐 여기 올라가는 만큼 딴 데가 떨어져 주면 이제 비슷하니까 뭐 상관없는데 그게 아니라 딴 데들은 비슷한 상황에서 특히 올라간 곳들이 몇몇 군데 막 생기게 되면 산업 구조의 변화로 그럼 혹시 인플레이션의 압력을 받는 건 아닌가? 사실은 임금 같은 경우에는 늘 이제 꼬리표처럼 따라오는 수식어가 하방 경직성이 있다. 한번 올리면은 낮아질 수 없기 때문에. 네. 그리고 미국의 집값도 많이 올랐다고 하고 그래서 더 일하시는 분들은 임금 상승에 대해서 요구를 많이 할 수 있는 상황이긴 해요. 네네. 근데 그러면 8페이지 차트를 마지막으로 한 번만 다시 봐주시면은 네. 저기 가운데쯤에 보면은 정보, 금융 뭐 이게 말씀하신 약간 핫한 쪽? 고임금. 예, 예. 고임금 근로자들이 이제 많이 포진되어 있는 게 정보, 금융 저쪽인데 네. 이 차트를 보면 되게 많은 생각하게 돼요. 저분들은 실직 자체가 많지 않았어요. 예, 그래서 임금이 이제 약간 덩달아 오른 건 있겠지만 사실은 임금 상승세는 되게 해고가 많았던 레저 접객들이 막 채우면서 많이 올렸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금융 쪽이나 정보 쪽에서도 임금 상승세가 있었지만 사실은 최근에 임금 상승을 굉장히 많이 끌어올린 쪽은 저 레저 접객이나 도매, 예, 제조업 뭐 이런 쪽이기 때문에 네네. 앞으로 임금 상승세는 그런 걸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뭐 리스크 사항인 거는 확실해요. 그런데 지금 올해가 뭘로 봐도 조금 정상은 아니었다. 예, 나는 쪽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근데 저게 또 임금이 너무 이제 고용주 입장에서 너무 부담스럽게 오르면 고용주도 대책을 세우죠. 예. 키오스크 같은 거 계속 늘리고 실제로 숫자를 줄인다는 거죠. 아니, 왜냐하면 그만큼에서 매출이 늘거나 영업이익이 늘어주면 모르는데. 그게 비례적으로 느나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팬데믹 상황에서 뭐 일종의 펜트업 디맨드 같은 게 들어오니까 급하게 고용을 하지만 그리고 이제 옆 가게에서 예를 들면 아, 김 사장 아직도 그거 안 했나? 그러면 이제 딱 한 다음에 딱 하는 순간 종업원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아유 옆에 가게 이사장님네 저거 들어왔다 했는데 괜히 올려달라고 그랬다가 우리 사장님 요즘 심기가 열심히 해야겠다 생각하시고 그래서 네. 이제 균형이 맞춰지는데 네. 제가 볼 때는 그럴 수 있는 여러 가지 환경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이 늘었지. 네. 뭐가요? 그런 거 많죠, 많죠. 난 맥도날드 갈 때마다 그 힘들게 하더라고 나를. 아유, 대부분 그걸로 다 해결하잖아. 맞아요. 아, 그러니까 요즘은 아예 그것만으로 계산받는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매장 중에. 근데 난 그냥 말하는 게 더 좋은데. 하물며 저것도 있잖아. 아이스크림은 다 무인 가게에서 하잖아 지금. 아이스크림 전문점. 응, 맞아. 없잖아. 네, 그렇더라고요. 뭐 아이스크림 점도 있지. 뭐 인형 뽑기도 뭐 종업원 없지. 다 그런 무인 점포화 된다니까. 편의점도 요즘 무인 점포가 또 생기나니까. 그러니까. 아, 뭐 그럴 수도 있겠네요. 아, 그래요. 또 일자리는 또 줄어들 건가 생각이 또. 자, 하여튼 우리 균형을 찾겠죠. 네, 네. 김여진 연구위원님과 함께 오늘 또 저희가 꼭 짚어봐야 될 여러 지표들 한번 살펴봤습니다. 짚어봐야 될 거라 지표인가? 짚어봐 지표. 자, 오늘 함께해 주신 KB증권의 김효진 연구위원님 다시 한번 생신 축하드리면서 네. 네, 안녕히 가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전엔 뭐였냐면 이런 거였죠. 어떤 회사든지 세요. 그러면 건설회사, 그 다음에 금융회사. 지금 뭐가 나옵니까? 플랫폼 다녀요. AI 회사예요. 이제 우리는 움직이고 있는 중이에요. 예측 그러셨는데요. 예측이 아니라 이해입니다. 일어날 일은 일어납니다.